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.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맞느냐는 질문엔 힘들고 억울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만 말했습니다.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혜경 씨는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떠났습니다.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.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할 땐 억울하고 안타깝다는 말을 했습니다.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. 트위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해경궁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김 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계정을 통해 전해철 의원에 대한 비난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글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글을 누가 썼는지와 상관없이 특혜가 있었는지 먼저 따져봐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기존 수사 내용을 반박했습니다. 검찰은 그러나 이미 취업 특혜가 없었다는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김 씨가 해당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3일 전까지 김 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입니다. SBS 장민성입니다.